060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선이 엔티입니다. 인선이 엔티는 동사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1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6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2022년 12월 기준 5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모두 비상장 기업임. 파주 비엔날 영흥산업환경을 2021년 4분기 신규 연결함 국내 유일 폐기물 일괄처리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함을 바탕으로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진출함. 기업 개요 대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인선 모터스를 주요 연결 종속회사로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재활용 등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임. 대시 주력 사업 부문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 수집, 운반 포함. 으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분야에서 매출과 중간 처리량 기준 1위의 시장 내 지위 확보. 대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비계 구조물 해체에서부터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순환 골재 생산, 폐기물의 최종 처리, 매립, 가지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 및 특허를 보유. 재무 대시 건설 폐기물, 매립 및 성면 폐기물 등의 용역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 단가 하락, 자동차 재활용 판매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자회사의 소각로 증설 효과에도 국내 건설 투자 및 인테리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인선이 엔티의 시가총액은 4,1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선이 엔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78위입니다. 인선이 엔티의 상장 주식 수는 4,656만 3,612 주입니다. 인선이 엔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선이 엔티의 퍼은 20.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4배, 7,7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9번지억 원, 419억 원, 3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5번지억 원, 249억 원, 219억 원입니다. 인선이 엔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0번지 96%이고 유보율은 1442.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